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마이크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MXL의 정말 엔트리급 마이크의 대명사 990입니다. 990. 오늘은 990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색상은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예, 컬러 에디션이 새롭게 나온 이건데 원래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은색 컬러 있어요. 여기 딱 요 컬러. 그쵸, 네, 그쵸. 기본 컬러.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디자인으로 뭐 가격도 워낙에 저렴하고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상당히 좋아서 그리고 여기 뭐 프리퀀시 리스판스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 쪽에 딱 치고 올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심자들이 쓰기 제일 좋은 맞아요. 느낌의 사운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딱 그래요. 그 이제 그 친한 형들 작업실 딱 가보면 이 형들은 이미 약간 좀 좋은 마이크로 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진열장 같은데 그냥 딱 얹어져 있어. 뭐 아니면은 그 뭐 동생들 뭐 작업실 가보면은 이제 메인 마이크로 꽂혀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그렇습니다. 마이크입니다. The mic that started it all. 모든 것을 시작한 마이크. 아주 뭐 사실 맞아요. 진짜 맞네. 그 정도로 엔트리 컨덴서에서는 진짜로 발군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저런 잡으시면 가져도 됩니다. 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업계에서 처음으로 20만 원 언더에서 쓸만한 컨덴서의 그 영역을 만들어낸 맞아요.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이크고요. 자, 990 이제 오늘은 블랙아웃입니다. MXL 90 시리즈는 뭐 진정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 불렸다 뭐 이런 거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컨덴서 마이크의 대표적인 엔트리급 모델 이 중에 MXL 블랙아웃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 990 시리즈의 가성비와 퀄리티를 계승하면서 무광 블랙 바디 색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데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만 이렇게 바꾸면서 약간 좀 살짝 더 비싸 보이는 효과. 가격은 어차피 그 15만원 언저리 똑같이 네네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블랙이라고 해서 더 비싸게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의 색상에 비해서 약간 고급형 모델 같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FET 프리앰프와 라지 다이어프램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부드럽고 살아있는 고음역, 탄탄한 저음역 및 중음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요. 네네네. 네, 생산 기술의 혁신을 통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모든 홈레코딩 유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기에 뭐 밸런스 아웃풋과 밸런스 아웃풋, FET 프리앰프, 뭐 단단한 저음, 중저음 뭐 이런 것들 뻔한 이야기들 나와 있고요. 여기 테크 스펙을 볼게요. 테크 스펙 보시면은 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2만 그러니까 2만까지 가는데 20이 아니고 30에서 시작하죠. 약간 요 밑에를 살짝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줄여 놓으면서 네. 단가를 조금 낮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고요.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 80dB,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30.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았다는 걸 다시 알 수 있죠. V67에는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스가 148이었거든요. 이건 130. 엄청나게 막 그 드럼이나 뭐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진 않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딱 보컬이랑 기타.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라 패턴 우리 아까 봤던 그 폴라 패턴 동일하죠. 웨이트는 네, 540g.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이거 사시면서 뭐 대단한 테크 스펙 기대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15만 원인데. 그럼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의 늘 기준이 되는 네. 1번 출전 선수 214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연곡도 역시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노래인 FX 루나 양이 불러준 그대만 살아서입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이 약간 된 사운드인데 요 정도 EQ에 요 정도 양의 리버브가 들어 네. 있습니다. 214부터 모니터 해 볼게요. 네.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말곤 할 수가 없죠. 내게 남은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우리의 사랑은 정말 끝인가요?
찾아서.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990 갑니다. 네.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말곤 할 수가 없죠. 내게 남은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모든 걸 다 주고픈 사람. 우리의 사랑은 정말 끝인가요? 잡을 수 없는 사랑인가요? 나 죽는다 해도 잊을 수가 없죠. 내겐 오직 단 한 사람 그대뿐이라서. 좋아요. 좋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3배 반 정도 나는데. 네네네. 아주 지금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만. 네. 솔로로 기타와 보컬 새로 녹음한 것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사부터 갑니다.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말곤 할 수가 없죠. 내게 남은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모든 걸 다 주고픈 사람. 이번엔 드라이로 갑니다. 네? 990부터 갑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끝인가요? 잡을 수 없는 사랑인가요? 나 죽는다 해도 잊을 수가 없죠. 내겐 오직 단 한 사람 그대뿐이라서. 확실히 214보다는 이제 세계관이 조금 좁은 느낌이 나죠. 조금 좁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밸런스나 수음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네네네네. 비교해서 들었을 때 뭐 퀄리티가 와, 뭐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약간 아쉽기는 한데. 네,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은 진짜 고마운 정도의 수준으로. 그쵸? 받아주네요. 자, 이번에는 드라이로 한 소스씩 비교해 볼게요. 네. 자, 보컬과 보컬만 가봅니다. 214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말곤 할 수가 없죠. 내게 남은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모든 걸 다 주고픈 사람. 우리의 사랑은 정말 끝인가요? 확 좁아졌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990으로 가자마자 이렇게 있던 게 갑자기 슉.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느낌이 좀 네. 들죠. 확실히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레벨 차이가 나긴 납니다. 당연히 이게 뭐 990이 214에 비해서 밀리는 게 당연하고 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더 좋으면 안 되지. 더 좋으면 안 되지. 더 좋으면은 둘 중 하나를 엄청 잘못 만든 거지. 부품이 잘못 들어간 거지. 그렇죠. 잘못 들어간 거죠. 자, 지금 계속 요 정도의 세계관 차이는 어쨌든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기타를 비교해 볼 건데 기타는 세 개 다 열어서 들어볼게요. 네. 214.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간 마이크를 쓰다가 갑자기 엔트리급 마이크를 쓸 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좀 쉽게 사운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약간 짚어드리면은 뭐 아직 뭐 귀가 좀 덜 열리신 분들은 뭐 표현한 방법도 잘 모르실 테고 어디 EQ태가 날라갔다는 거 잘 모르시겠지만 가장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급에 있는 마이크 녹음된 걸 듣다가 약간 엔트리급으로 들으면 약간 라디오처럼 맞아요. 들린다라는 느낌을 갑자기 받아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실제로 받는 레인지가 어느 정도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스쿱이 돼 있거나 이렇게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받던 이 사운드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미디를 공부하고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공부할 때 EQ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보컬 받은 거든 사운드를 조절을 할 때 그 어떤 주파수 영역이 깎이면서 소리가 변하는 걸 확확 들어보실 때 이거 라디오 소리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려주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이 수음력이 갑자기 확 좁아졌을 때 이런 특히나 악기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좀 드러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 같다라는 말이 라디오 EQ 필터를 보면은 미드를 올리고 로우랑 하이를 다 쳐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라디오 소리 같다라는 건데 이거 두 개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 990이 기본적으로 수음력에서 하이와 로우 쪽이 214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한 퀄리티 차이가 있기는 있으나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214를 조금 비싸게 구매할 경우에는 거의 4배 가까이도 차이가 그럼요. 나는 가격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990만을 따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맞습니다.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15만원이라는 아주 고마운 가격에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사운드라는 거에 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사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생각보다 214랑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어떡하지? 역시나 기우였습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는 없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만큼은 차이가 확실히 났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와 가격대를 생각을 했을 때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맞습니다. 그런 퀄리티를 뽑아주는 충분히 훌륭한 마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990 오늘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재미있는 비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이은 TNT. TNT 다 죽자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2죠. 다이너마이트 2 TNT.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58과 다이너마이트 58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같은 시연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타임스.